다들 뭐가 재밌다고 저렇게 떠들 수 있는 거지? 오늘 처음 만난 사이들이면서 어색하지도 않나? 아니 이러면 안 되지. 대학교에서도 찐따같이 혼자 지낼 셈이야? 나도 오늘을 위해 인터넷에서 미리 예습까지 하고 온 몸. 이 신입생 OT를 기점으로 찌질했던 고등학생 시절은 버리고 인싸 대학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. 리얼? 구라치는 거 아니야? 아, 진짜라니까? 한번 확인해보실? 근데 저기에 어떻게 끼어들어야 하지? 인터넷에선 그냥 철면피 깔고 드립 같은 거 몇 번 치다 보면 바로 인싸 확정이라고는 했는데 애초에 이런 데선 뭔 드립을 쳐야... 아! 어? 왜 그래? 돌이라도 씹음? 아니, 얼마 전에 사랑니 뽑았는데 완전 편도 부은 것처럼 아픈 거 있지? 그래, 저거라면... 그래? 많이 아파? 괜찮아, 술 못 마실 정도는 아님? 왕복은... 응? 편도가 부은 것처럼 아프면 왕복은 좀 괜찮아? 이야기가 좀 어려웠나? 그 편도랑 왕복이랑 반대말이니까 말장난으로... 야, 그래도 아프다는 애한테 그런 농담은... 에이, 뭐 어때? 동기끼리 그 정도 가지고... 가지고? 너 가지고 나왔어? 거기 가지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아니야? 친구야, 아무리 동기들끼리라 해도 지켜야 할 선이... 아, 왜 그래? 별거 아니라니까 그러네. 별거가 아니라면 혹시 동거? 너 많이 취했나 보다. 나 안 취했는데... 쟤 벌써 취했어? 취했네, 취했어. 내가 데리고 가서 재우고 올게. 잠깐만! 아, 나 진짜 안 취했어! 야, 얘 안 취했다는 거 보니까 진짜 취했나 보네. 술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빨리 들어가서 자. 아니, 애초에 나 별로 마시지도 않은... 푹 자고 일어나면 좀 괜찮아질 거야. 지금도 괜찮은데... 아, 가슬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! 무슨 게임? 게임 스타트! 아, 병신샷! 병신샷! 원샷을 못하면 장가를 못 가요. 아, 미운 사람. 하, 1년도 더 전 일인데 아직도 그걸 가지고 꿈을 꾸냐. 쪽팔려 죽겠네, 진짜.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열받네. 아재 개그 몇 번 친 거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꼽을 줘? 진짜 인싸 새끼들 확 그냥 다 잡아 죽여버려! 아니 진짜라니까! 내가 설마 니들 버리고 혼자 놀았겠냐? 깜짝이야!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. 하여튼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같은 과인 나는 누군지 못 알아보면서 저렇게 같이 다니는 거 아주 눈꼴 시려워 죽겠네, 진짜. 그래서 걔랑 어떻게 됐는데? 썰 좀 풀어보라니까! 진짜 니네만 알고 있어라. 저 봐봐, 맨날 써미니 뭐니 연애 얘기만 하는데 지겹지도 않나? 저러는 주제 내 개그에 그렇게 정색 봐라? 하여튼 인싸 새끼들 진짜. 후, 하긴 잘 맞으니까 저리 붙어 다니는 거겠지. 애초에 나랑 관심 분야가 다른 애들인데 저기 끼어봤자 딱히 즐겁지도 않을 것 같고, 나도 그냥 이렇게 혼자 다니는 편이 편하고 오히려 잘 됐지 뭐. 게다가 잘 생각해보면 쟤네들 취향에도 안 맞는 아재 개그 남발해서 분위기 싸하게 만든 건 내 잘못 맞으니까. 애초에 그냥 원래 내 성향 자체가 아싸인 걸 뭐 어쩌겠어. 이렇게 살아야지. 뭔 얘길 그렇게 재밌게 하고 있냐? 나도 좀 껴주라. 오, 혁이 왔어? 그때 그 진주충 새끼 볼 때마다 진짜 겁나 불편하네. 뭐 그래봤자 어차피 쟤도 나 같은 건 기억도 못하고 있을 거니 상관은 없지만. 야 이씨, 네가 얘네한테 다 퍼뜨렸다며? 하여튼 내가 얘한테 왜 다 털어놔가지고. 가지고? 가지고는 가지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아니야? 뭐야? 저건 내가 그때 치고 실패했던 드립인데 갑자기 왜? 잠깐, 저 녀석 설마 내가 보고 있는 걸 알고?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거야? 그렇다는 건 방금 그 개그는 설마? 네 개그 취향이 어떻든 더 이상 상관 안 할게. 이제 혼자는 그만두고 우리하고 같이 다니는 건 어때? 나한테 보내는 메시지? 그래, 그게 아니고서야 이미 실패할 걸 아는 드립을 저렇게 당당하게 칠 수 있을 리가 없... 가지고래! 진짜 빡형 미친 거 아니야? 가지고 이 지랄. 아니 뜬금없이 가지가 왜 학교에 가냐고. 어디 드립 학원 다니? 몰라.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해본 건데. 아 진짜 얘 천재라니까. 어떻게 이런 드립을 바로 생각해내지? 그니까. 미친 새끼 진짜.